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선생님들 오전에 또 종파 실습하고 또 오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그 하기 전에 제가 특강을 하나 하겠습니다. 특강의 제목은 종파 판독의 기초가 됩니다. 종파 판독의 제목을 써야죠. 종파가 왜 어려우냐? 두 가지 원인입니다. 첫째는 스캔이죠. 좀 우리가 실습을 했지만 조금의 각도라든지 위치만 틀려도 병변이 안 나오고 또 병변이 아닌 걸 병변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종파의 스캔들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것은 종파 영상의 판독이죠. 정상. 영상을 판독할 때 그 베이스적인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종파를 처음 배울 때 책을 심찬 선생님 책하고 서울대학의 그 선생님 책하고 읽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가령 해망지원마을을 그 설명하는 데 보면 해망지원마을 우리 간의 해망지원 때문에 간의 무수한 실핏줄이 이게 딜라테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작은 해망지원마을은 오해코다. 근데 해망조마 또 변성을 일으키거나 크게 되면 믹스드의 코가 된다. 리버 시로스나 패티 리버에는 제코로 된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망조마가 아이소에코로서 구별이 되지도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고에코, 저에코, 아이소에코, 믹스드 다 맞아. 그렇죠. 결국은 한 질환에 한 에코가 나오면 얼마나 이해하기 좋습니까만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은 해망지원마라든지 우리 이 종파의 영상의 원칙은 이 세 가지 원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 3룰이죠. 첫째는 종파 에코는 반사의 정도에 변한다.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반사가 많이 돼가 돌아오면 고에코고 반사가 하나도 안 되고 다 통과해버리면 돌아온 게 없으면 무에코가 되고 그렇죠? 이 반사의 정도에 물질이 딱딱하냐 썩다하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면 도대체 고에코는 메커니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 자체가 반사를 많이 하는 경우 그렇죠. 어떤 물질이 반사를 많이 하는 물질은 종파 빔이 도대체가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고에코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 물질 자체는 반사가 많이 안 하더라도 내부가 헤테로지너스, 그 안에 있는 구성 물질 사이에 음향 계면차가 많을 때 거기에서 반사를 합니다. 음향 계면차가 뭐냐면 우리 모든 물질은 종파 빔의 투과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물질이 A 물질, B 물질인데 두 물질에서 종파 빔의 투과도의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그 경계면에서 반사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런 물질도 구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사를 많이 해가지고 고에코가 되는 거죠. 해망지원마 바로 거기에 놓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파에코는 상대질이다. 이게 우리가 종파에코가 고에코인 물질도 아주 강한 고에코 안에 들어가 버리면 상대적으로 저에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파에코는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다 하는 걸 이 세 가지 원칙이 알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파에서 자연계에서 우리가 종파로 사용하는 동물이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박쥐하고 돌고래죠. 우리 친구입니까? 박쥐하고 돌고래가 종파를 사용하는데 박쥐하고 돌고래하고는 종파가 사용하는 종파가 틀립니다. 같은 종파로도 뭐가 틀리냐면 그 주파수가 틀리는 거죠. 자, 박쥐는 돌고래 이제 그 근거리죠. 좀만 불과 한 1m 정도만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근거리용이고 돌고래는 본거리죠. 멀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의 빔이 주파수가 높으면
해상력이 좋아지는 대신에 멀리까지 못 가죠. 주파수가 낮으면 해상력은 나쁘지만 멀리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박쥐는 고주파를 사용하고 돌고래는 저주파를 사용합니다. 주파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박쥐는 해상력이 좋고 이거는 멀리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학에 사용하는 의학용 주파수는 어떠냐? 굉장한 고주파입니다. 그래서 주파, 우리가 사람이 가정 주파수가 16에서 2만 헤르츠죠. 가정 주파수. 주파수입니다. 그런데 의학용에서는 2메가 헤르츠에서 15메가 헤르츠. 메가라 하는 100만이거든요. 뭐, 200만에서 1500만 헤르츠.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쥐가 사용하나 돌고래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공기를 뚫고 갈 수가 있는 게 의학용에서는 2메가에 15메가헤르츠는 공기를 뚫지 못합니다. 네. 굉장히 주파수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음파의 성질은 자, 우리가 프로브가 이렇게 초음파의 프로브가 있습니다. 프로브가 있고 이 스킨이 있으면 여기 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젤을 사용하는 목적은 이 초음파의 프로브하고 스킨 사이에 젤을 통해가 초음파 빔이 잘 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접촉면이 잘 때도 하는 거죠. 젤이 없으면 잘 통하고 하죠, 공기로. 그러면 초음파가 우리 몸을 통과할 때는 어떤 이제 물리학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있다면 첫째는 강한 반사할 때는 그냥 반사되어버리고 다 반사가 되어버리죠. 뭐 칼시페이션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반사되고 돌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과해버리죠. 예, 그렇죠. 그 다음 물질은 이제 와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산란하고 흡수, 흡수를 일으키면서 통과하면서 일부는 통과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많이 흡수되어 버리면 저액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물질의 부대체가 반사도 되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산란, 흡수가 되면서 이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초음파 빔이 여기에 부딪히면 굴절을 일으켜서 안으로 굴절 되기도 하고 바깥으로 굴절을 일으킵니다. 굴절, 리프렉션을 일으키죠. 여러분, 이게 이제 초음파가 물질을 통과하면서 반사, 투과, 산란, 흡수, 굴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물리학적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면 초음파 영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의 에코의 종류는 무에코 새까만 거죠. 그 다음에 강에코, 고에코. 강에코나 고에코는 같은 건데 좀 설명을 하기 쉽게 해서 후방 음영이 있는 거, 후방 음영이 없는 걸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에코, 뇌에코, 등에코, 아이소에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에코, 스트롱에코, 고에코, 하이퍼에코, 로에코, 아이소에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무에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이죠. 우리가 인체에서 무에코로 나온 건 물하고 그 다음에 혈액하고 림프액이죠. 림프액이죠. 이런 건 이제 초음파가 반사가 많이 안 되고 투과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물, 혈액, 림프액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무에코에서 대표적으로 간 낭종을 설명, 헤파티시스. 자, 간 낭종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간에서 조직에서 어디서 낳는 것이든 간에 조직하면 헤파토사이트, 바일단트, 베스, 커넥티브 티슈 또 뭐가 있습니까? 너브, 림파티 뭐 이런데 어디서 지금 동연 아래에죠. 아무거나 집으세요. 에이, 그 바일닥트에서 생기는 거죠. 바일닥트에서 딜라테이션 때가 생깁니다. 그랜티브 티슈 생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헤파티시스트는 이렇게 바일닥트에서 생겨요. 그래서 엡세륨으로 라이닝 됩니다. 상피션. 그랜티브 티슈 생기면 엡세륨이 없죠. 엡세륨이지. 이게 간낭종은 트루 시스템입니다. 트루 시스템. 우리 시스터를 나눌 때 트루 시스터하고 슈도 시스터를 나눴잖아요. 우리 슈도 시스터는 대표적인 게 판크레아스에 판크레아타이티 생기는 시스터가 슈도 시스터이잖아요. 그러면 트루 시스터는 엡세륨 라인 되어 있는 거고 슈도 시스터는 엡세륨이 없고 커넥티브 티슈나 그라뉴레이션 티슈, 파이브로 티슈로 라인이 되어 있는 거죠. 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엡세륨이 라인이 안 된다는 그러면 헤파틱 시스터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상에서는 이렇게 스무스하죠. 스무스. 왜냐하면 엡세륨이 라인인데 엡세륨은 초음파에서 보이진 않지만도 이렇게 스무스합니다. 네. 그 다음에 특징은 우에코죠. 아니 물이 있으니까 초음파가 반사가 되고 잘 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후방 음량 증강이 있습니다. 후방 음량 증강.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죠. 이 총파가 증강이, 후방 음량 증강이 있습니다. 우리 총파 기계는 어떻게 세팅이 되냐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프로브에서 밑에까지 균질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갈수록 전폭을 지켜놨어요. 안 그렇다면 왜 되겠습니까? 위에는 잘 보이고 밑에는 시큼이져 보는 거죠. 점수를 올리죠. 증강시키죠. 초음파가 물을 통과하면서 감쇄를 안 되는 거죠. 그럼 초음파가 많이 통과해버리죠. 그러면 뒤에 고액고가 나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게 학교 시험 있을 때까지 해서 1등이 60점 따고 꼴찌가 40점을 따면 40점으로 제가 100점, 80점. 저는 다. 근데 가끔 불행한 사태가 생깁니다. 1등이 80점, 꼴찌가 20점 따버리면 100점, 40점. 많이 제시를 쳐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감쇄를 없이 그냥 잘 통과하기 때문에 뒤에서 후방 음량 증강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소리. 총파는 아까 고액고는 음량 계면차가 클 때 반사를 이렇게 났겠죠. 자 여기에 주위에 간실질하고 물하고는 음량 계면차가 굉장히 큽니다. 물하고 주위 조직. 그래서 요 부분에 총파를 보면 시스템을 보면 여기에 고액고라고 보이고 여기에 고액고. 자 요 주위에 간 조직하고 엡세륨과 물 사이 경계부는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물하고 뒤쪽에 있는 간조직하고 강한 반사처리가 보이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소견이죠. 다음에는 굴절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초음파빔이 물하고 주위의 간조직의 그 초음파의 투과 벨로시티가 물은 벨로시티가 늦습니다. 물은 벨로시티가 낮고 주위의 간조직은 벨로시티가 높죠. 높습니다.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초음파빔이 속도가 빠른 물질에서 속도가 느린 물질로 통과할 때는 경계면에서 안으로 굴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으로 굴절을 합니다. 반대로 속도가 느린 물질에서 빠른 쪽으로 보면 바깥으로 굴절을 합니다. 이게 이제 비율은 적절한지 모르지만 포드가 물살이 빠른 데에서 물살이 느린 데로 가면 안쪽으로 굴절하고 물살이 느린 데에서 빠른 데로 가면 바깥으로 굴절하고
이런 골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간당종이 나서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우리 이제 리버 시로시스 환자한테 결절이 보이면, 재고 결절이 보이면, 이게 헤파티시스냐, HCC냐, 감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물은 무에코고, HCC에는 저에코다. 저에코, 무에코는 사실은 차이가 거의 없죠. 야구에서 3할대 타자하고 2할 9푼 9리하고는 한 시즌에 안타케 봐야 4개 차이 밖에 안 되거든. 그렇지만 3할은 강타자고 3할대 타자고 2할 9푼 9리는 평범한 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헤파틱 시스템에 문제가 되는 게 자, HCC 있죠. 자, 여기 스몰 HCC. 스몰 HCC는 초음파에서 저예코로 보입니다. 그러면 HCC가 왜 저예코로 보이느냐? 초음파에서는 균질한 세포가 모여 있을 때는 초음파빔이 잘 통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간의 주위의 간 조직에 비해서 HCC는 헤파토사이트 밀도가 4배에서 6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HCC 세포들이 작은 세포들이 패킹이 되어 있는 거죠. 균질 호모지니어스 스트럭처예요. 그러니까 다 바깥에는 간 조직들은 헤파토사이트도 있고 바일닥트도 있고 사이노소이드도 있고 커넥티브 디셔도 있고 베슬도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과하면서 반사 산란이 일으키죠. 그렇지만 only 헤파토사이트로 가지 못해 되겠어요. 그런 게 없이 초음파빔이 잘 통과해 가지고 제거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몰 HCC도 후방암량 증강이 있습니다. 후방암량 증강인데 후방암량 증강이 시스터 위에서는 약합니다. 약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HCC는 헤파티시스 에피테리얼 라인인데 이거는 에피테리얼 라인인 게 아니고 파이브러스 티슈로 라인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여기 놈이 스무스하지 않습니다. 약간 일레귤하죠. 그래서 이쪽이 일레귤합니다. 모양이 일레귤하죠. 요 놈은 라운드 오발인데 요거는 조금 모양 보면 뾰족뾰족한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거는 물하고 간조적은 음량 계면차가 큰데 요거는 별로 음량 계면차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동질한 간세포고 여기가 더 밀집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없느냐면 경계면 고액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터냐 HCC냐 간별은 후방음량 증강도 중요하지만 이제 경계면에 일레귤한 것도 중요하지만 요 경계면 고액고가 있느냐 없느냐가 진단의 포인트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 이제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하시네요. 믿음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무에코 다음에는 강에코를 하겠습니다. 강에코. 간에코죠. 세도를 담당하는 걸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석회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석회화. 가식계신이죠. 석회화가 있으면 초음파가 빔이 부딪혀가 반사를 하니까 아주 모에코로 나오고 뒤쪽에는 섀도우로 나오는 그림자신이죠. 초음파가 뚫고 가지를 뭐하고 다 반사되어 버리니까 뒤에는 깨끗한 섀도우, 클리어한 섀도우 됩니다. 물론 이제 석회할 때 100% 되는 반사가 아닙니다. 대부분 반사되고 일부는 통과하면서 산란 흡수가 되가 뒤에는 통과하는 게 없죠. 그래서 섀도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에코 나오는 에어입니다. 공기. 공기는 아주 다양한 에코로 보입니다. 공기가 아주 작은 소량의 공기일 때는 그냥 정상 점으로 있죠. 아주 작은 거. 조금 더 공기가 많을 때는 밴드, 대상포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대상포진.
이런 에코. 또는 공기가 어느 정도 많으면 뒤에 섀도우가 생기는데 이거는 더티한 섀도우입니다. 공기는 80개씩 만큼 그렇게 치밀하지는 않아도 공기 사이로 총파빔이 통과되가 이런 더티한 섀도우가 생깁니다. 시네마 천국 하는 거 보셨죠? 그거 보면 영화 피는 뒤에 비가 줄줄줄줄 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극장이 이제 1류극장, 2류극장, 3류극장이 있었어요. 개봉관, 재개봉관, 3류극장. 근데 3류극장 전부 다 디지털 필름이 아니고 그냥 필름이니까 오래오래 돌리면 필름이 깨끗하지 않고 막 비가 오는 그런 영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보면 3류극장이 나쁜 점이 뭐냐면 결정적인 장면이 안 나와요. 그게 주인공하고 이렇게 배드신이라든지 키스신한들 꼭 보면 끊기지고 그 다음 장면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티 나옵니다. 삼육장이 그렇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또 극장에 필름을 한 마끼 가지고 돌려가면서 썼습니다. 그렇게 같은 개봉관에도 A는 9시에 하고 B극장은 10시에 하고 또 11시에 하고 필름 하나를 9시에 돌리고 그 필름을 다음 극장에 돌리고 그걸 또 다음 돌리고 이렇게 뺑뺑 오토바이 타고 뺑뺑 돌리는데 가끔 가다 거기 시간이 안 맞으면 영화가 갑자기 탁 끊기고 그 다음에 뒤에 사람 막 발자국 사 도도도도 들리면서 영상실에 사람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게 필름 체인지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어가 있을 때 공기방울이 이렇게 있고 공기방울인데 요 안에 액체가 보여 있으면 액체가 여기에 보여 있으면 액체죠. 링다운 아티팩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총파에 우리와 아까 그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간의 본 부분에 보는 거죠. 보였고 여기 링다운 요 공기 안에 액체가 보였을 때 총파빔이고 액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리버브레이션 이렇게가 링다운 아티팩트로 이렇게입니다. 네. 그래서 공기를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죠. 또 공기가 엄청나게 많을 때는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로 이렇게 생긴 리버브레이션 허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 물질이 공기라고 하는 걸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지방이 있죠. 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방은 무조건 고액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이 고액일 수도 있고 저액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간에 생기는 지방간. 지방간은 고액으로 그런데 피하지방, 서브큐타니어스 폐선 저액골입니다. 이상하죠? 같은 지방인데 하나는 고액골, 하나는 저액골. 실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저 버터, 마가린 같은 거, 버터 이걸 초음파로 해보면 지방에 있는 거는 기름 거는 고액골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녹아놓는 거는 저액골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상한. 왜 그랬냐면,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간이라고 하면서 간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헤파토사이트가 있죠. 그 안에 뉴클리오스가 있고, 뉴클리오스 있고, 그 안에 폐시 어큐뮬레이션 되겠죠. 여기에 폐시 이렇게 어큐뮬레이션. 폐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지방간이 아닙니까? 그러면 총파빔이 지방간을 때리면 자, 이 총파빔이 폐쇄는 산란을 일으키는 거죠. 산란파가 생깁니다. 여기에도 산란을 일으키고 산란 여기에도 산란 산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산란파가 주위에 조직에서 그걸 매개를 해가 서메이션 산란파가 합쳐지는 거죠. 산란파에 파가 합쳐지는 거죠. 서메이션 합쳐져서
반사 뭐 반사파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총파의 빔들이 무수하게 산란되고 그 산란파가 주위의 조직을 매개로 해가지고 거기서 융합되고 거기 돌아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총파에서 리버의 패키 리버에는 점점 오해보로 보이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 점 하나는 헤파토사의 페이지 하나에 부딪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산란파가 융합돼 가지고 돌아왔는 거죠. 이해가 됐죠? 네. 근데 지방간인 경우에는 패티 리버에 서부교탄 패턴 보면 저예코로 나오죠. 자 그러면 서부교탄에서 패턴 only 패트로 목숨했죠. 큰 패트 지방 패스. 그러면 이것은 총파 빔이 부딪혀가지고 서메이션 될 물질이 있는 거죠. 다시 설명되면 이 폐시 오해코로 되면 전제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폐 사이가 아주 밀접하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 서메이션 저 반사파가 서메이션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사하는 파가 서메이션 될 물질이 매개물질이 없기 때문에 제이코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또 중요한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방은 모든가 제이코냐, 고에코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키드니에서 사이누스 리포마토시스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키드니에 사이누스 신우주위에 지방이 침착되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신우주위에 지방이 침착되면 고액으로 보여야 될 건데 오히려 저액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 자 키드니의 에코를 설명해요. 자 키드니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 여기에 폭발이 CEC 중심 에코 복합체 이거는 강한 고액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콜텍스하고 메줄라가 있는데 메줄라는 제이코 콜텍스는 고에코. 그러면 자 메줄라는 왜 제이코로 보일까요? 메줄라는 컬렉팅 닥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추블러스는 그 안에 소변이 물이 들어있잖아요. 균질한 조직이고 안에 물이 들으니까 에코로 왜 되겠습니까? 제에코가 되잖아요. 물은 초파 작동가니까. 콜텍스는 왜 고에코? 콜텍스는 해부학적으로 보면 글로메루스가 있고 글로메루스가 있죠. 사고체가 있고 주위에는 뭐가 있냐면 프록시말 컨버리 튜블, 디스탈 컨버리 튜블. 프록시말 컨버리 튜블, 디스탈 컨버리 튜블. 그 헤테로지너스 조직이죠. 특히 사고체는 총파를 많이 반사하거든요. 그래서 총파가 콜텍스는 고액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린애들 아주 어린애들은 콜텍스가 에코가 그리 높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애들은 글로메루스가 작거든요. 이제 좀 크면 글로메루스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글로메루스의 부피가 적으니까 애들은 신생아나 이런 애들은 키드니가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크면 이제 글로메루스가 숫자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글로메루스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중심에코 복합체는 왜 고액으로냐? 아주 헤테로지너스한 조직이죠. 중심에코 복합체는 이렇게 신우가 있죠. 신우가 있고. 신우 주위에 뭐가 있느냐면 신우 주위에 지방 조직, 결합 조직, 그 다음에 뱃살, 혈관, 림프관, 신경 여러 가지 물질이 신우를 감싸고 있죠. 그러면 초음파가 이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에 하고 부딪혀가지고 고액으로. 그게
중심 에코 복합체가 고 에코로 반응되면 신우 주위에 둘러싸고 여러 가지 조직하고 음향 계면차가 크기 때문에 반사를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신우 주위에 지방이 침착이 된 것 때문에 재에코되는 원인은 자 이제 이 반사의 고에코 비해서는 패스는 상대적으로 재에코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저 올림픽 아니고 육상의 꽃은 남자 400m 계주아이니까 단체전이잖아요. 그거는 미국이 세계 최고라.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400m 계주 대포 선수를 미국 국가대표 선수에 이어가지고 올림픽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선 탈락되겠잖아요. 예선 탈락이죠. 미국 애가 3명이 열심히 뛰어도 우리가 못 뛰니까 다 추월 대포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우주의 지방은 고액코지만 중심액코 복합체에 비해서는 제액코인 거죠. 저 경상도 골짜기에 있는 학교에 10명, 20명 되는 학교에 공부 제일 잘하는 애를 서울, 영어 잘하는 애를 서울 대원 내고에 정학시키면 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과가 원래 1등 같으면 그것도 1등이겠죠. 그런 경우는 드물죠. 그 대원에게 중하위권 되겠죠. 평균 성적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은 고액고지만 상대적으로 워낙 고액고 안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제거. 그 모든 게 다 있죠. 신우가 확장돼도 물이니까 제거. 그 다음에 결합조 제거, 폐시 어큐뮬레이션 돼도 제거. 혈관이 확장돼도 제거. 그 다음에 림프관이 확장돼도 저액코. 그렇죠. 이게 결국은 모든 어떤 조직이라도 신우주위에 여기 병변이 생기면 무조건 저액코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입니다. 자, 다음에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자,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저도 처음 이렇게 콜레스테롤 결석하고 콜레스테롤 폴립과의 간격점은 결석은 볼은 체위 변화의 움직임이 있죠. 폴립은 체위 변화의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후방 음영이 결석은 있고 폴립은 후방 음영이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책에 그래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콜레스테롤 결석은 왜 후방 음영이 있고 이거는 없느냐? 해부학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자, 결석은 콜레스테롤 스톤이라고 총파빔이 반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선상 고액으로 만들면서 뒤쪽에 크리안 섀도우 만들어요. 왜냐하면 돌의 표면에 부딪히면 강한 반사 일부 통과하고 통과 반사 일부 통과 나중에는 섀도우를 만들어요. 폴립은 뭐냐? 콜레스테롤 폴립은 담낭 배기에 엡세린면이 이렇게 돌출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요 엡세린면이고 요 안에 무산 히스테오사이트가 있는 거죠. 이 히스테오사이트는 콜레스테롤을 엥갈핑하는 거죠. 이 히스테오사이트. 자, 그러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폴립하고 실은 콜레스테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없지 않나요? 그렇죠.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담즙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엡세린으로 들어가면 담낭벽에 있는 혈관에서 히스테오사이트가 나가 몸을 엔갈핑 해가지고 이게 그로잉대가 안으로 돌출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콜레스테롤 폴립을 자세히 보면 스톤은 이렇게 선상고액으로 나오는데 콜레스테롤 폴립은 점상고액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팩트 리버와 똑같습니다. 총파가 히스테롤 사이트에는 콜레스테롤과 반사래가 이 서메이션 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테롤 사이트는 콜레스테롤은 반사가 많이 되지만 주위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는 총파질이 잘 통과하죠. 그래서 뒤에 섀도우는 안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약간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때 그냥 진도를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역과대학부는 모르면 그냥 외우고 진도를, 그 원인을 다 알락하다가는 시험에 낙제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 수학 잘하는 사람, 역과대학에서 성적을 못 올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다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다음에는 파이브러스 티슈입니다. 섬유결합체. 자, 파이브러스 티슈가 고액화로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콜란지오시 중에서도 페리페라에 있는 콜란지오시, 암간 당하남이죠. 간내 당하남인데, 이 간내 당하남은 특징이 보시면 고액화고, 페리페라에 이렇게 당간 확장이 동반되어 있죠. 당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당간암이 고액화인 것은 콜란지오시에는 세포성분이 적고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많은 조직입니다. 파이브로시스 많은 조직이니까 대체로 고액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파이브로티슈가 많으면 무조건 고액화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판크레아스 検사. 판크레아스 検사는 대부분 판크레아스 덕탈 検사거든요. 덕탈 検사. 덕탈 検, 덕트에서 생기는 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크레아스를 조직학적으로 보면 이게 에시나이가 이렇게 있고 판크레아스 주스를 만드는 거죠. 선방세포까지. 여기서 판크레아스 덕트가 생기고 이 판크레아스 닥트가 자꾸 합쳐져가 나중에는 메인 판크레아스 닥트, 메인 판크레아스 닥트, 요거는 스몰 판크레아스 닥트, 요거는 라지 판크레아스 닥트, 그 다음에 주위에는 랑한 사이렌트, 인슐린 분배, 그렇죠. 자, 그럼 판크레아스 検사는 어디서 생기냐? 스몰 판크레아스 닥트에서 생깁니다. 여기서 생기가 이 종양이 팽창하면서 나중에 판크레아스 닥트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 메인 판크레아스 닥트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판크레아스 検사가 진단이 어려운 게, 작을 때는 판크레아스 닥트를 딜라테이션을 안 시키는 수도 많거든요. 어느 정도 커야 되거든요. 그렇게 스몰 판크레아스 닥트에, 여기에서 판크레아스 닥트 検사 오리지널, 여기에서 오리지널 종양이 뭡니까? IPM맨의 메인 닥터 타입하고, 그 다음에 라지 판크레아스는 IPM맨의 브랜치 타입이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자, 판크레아스 検사를 조직학적으로 총파를 보면, 자, 이렇게 P 닥터가 딜라테이션 되고, 그 판크레아스 検사가 이렇게 판크레아스가 있는데, 체관암이 있는데, 저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역. 체관암은 조직학적으로 보면 파이브로티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섬유결합 조직이 굉장히 많고 세포성분이 적으면 당연히 고역으로 보일 건데, 생각으로 저역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판크레아스 検사가 생기는 나이가 중년 40대 이후잖아요. 나이가 40대쯤 되면 판크레아스의 에시나이가 아트로피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아트로피를 일으킨 주위에는 패시 어큐뮬레이션 되거든요. 그럼 판크레아스의 에코제니스가 높아지죠. 높아지는데 판크레아스 検사는 파이브로티슈가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액화 되는데, 상대적으로 파이브로시스에 비해서 주위의 패드 어큐뮬레이션이 더 고액화죠. 그렇게 점수 경쟁에서 젖는 거죠. 그러니까 판크레아스 덕트 検사는 저액화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됐죠? 그게 절대치로 상대라 합니다. 다음에 콜로이드가 고액화 됩니다. 콜로이드가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게 사이로이드 그랜드니까,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이렇게 보면, 사이로이드는 이렇게 쓰면 사이로이드에는 고액화로 보이죠. 그러면 사이로이드가 왜 고액화로 보이냐? 사이로이드는 물주머니입니다.
폴리클이 이렇게 있고 이게 폴리클라 엡세리움, 폴리클 엡세리움, 폴리클 야 엡세리움이고 이 안에 플로이드가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초음파가 통과하면서 엡세리움하고 콜로이드는 강한 반사체를 입히고 콜로이드 자체도 강한 반사체. 그러니까 사이로이드는 오해포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이로이드에 캔사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이로이드 캔사 중에 갑상선 유두암이 있는데 유두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에서 이제 침윤형 유두암, 침윤형 유두암 중에는 우리가 초음파 영상에서 이렇게 나오죠. 저혈, 그 다음에 경계가 불규칙, 그 다음에는 톨러된 와이드, 톨러, 요새는 톨러된 난파벨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에이션, 마이크로 칼시피에이션 스케일. 이게 이제 초음파의 소견이죠. 그러면 왜 저액으로 보이냐. 갑상선 유도암이 생기면 여기서 암세포가 증식을 하면서 주위를 침윤하게 되는 거죠. 암세포. 자, 이렇게 되면 어디 됩니까? 안에 내부에 콜로이드를 디스플레이스먼트 하고 세포가 밀집되니까 초음파가 페네트레이션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저액으로 나오는 거죠. 저액으로 되는 메커니즘은 세포의 증식, 콜로이드를 없애버리는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경계가 일레그로한 것은 갑상선 유도암은요 주위에 캡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위를 파먹어 들어간 인베이전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톨로된 와이드는 이제 우리가 양성 종양은 자라더라도 주위 조직의 결을 따라 자라죠. 그렇게 결이 이렇게 되면 옆으로 자라. 근데 악성은 아니죠. 지멋대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톨로된 와이드 행태를 취하는 게 많다는 거지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뜻이냐 지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암이란 놈은 양아치나 양아치 같은 놈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칼시피테이션은 것은 우리가 석회화가 세도를 동반하려면 적어도 3mm는 돼야 되거든요. 3mm 정도 돼야 돼요. 1mm짜리는 그냥 고역으로 보이고 섀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1m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주위를 칼시피케이션 있고 이 주위를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이거든요. 그렇게 섀도를 만들지 않죠. 그렇게 점삼 고역으로 보이고 이해가 다 되셨죠? 다 백미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고역으로 보니까 염증세포의 침윤입니다. 자, 우리가 인플레메이션이 생기면 그 염증이 생긴 부분에 유트로필이라든지 이런 세포들이 이제 침윤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세포가 침윤이 많이 되면 고액으로 보이다가 조금 있으면 염증세포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나와가 베슬이 딜라테이션 되고 플루이드가 보이죠. 그렇게 되면 에코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압세스가 되면 무에코가 되고 나중에 나스가 파이브러스 되면 고에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염증세포는 스테이지 아주 초기 단계는 염증세포가 침윤이 되면 고에코로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고에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고액포는 물질 자체의 원인은 이런 지금까지 있는 것은 전부 다 물질의 그 자체에 의한 원인에 의한 고액포죠. 구조적인 고액포겠죠. 구조적인 고액포. 고액포 물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액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혈관종이 기포적인 거죠. 자, 간에 우리 혈관종은 카보노스 타입포 해망지역만 카보노스 타입의 해방지엄마는 자 해방지엄마 여러분께서 보시면 여기에 무수한 바스큘러 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스피라 레이크는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바스피라 레이크. 여기 피가 고여 있는 호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엔도세리움으로 라인이 되어 있죠. 여기 엔도세리움. 혈관 내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브로스티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초음파 빔이 혈관종에는 통과하면서 커넥티브 티슈하고 엔도세리움하고 안에 혈관 내강하고를 통과하면서 무수한 반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혈관종에서 통과하면서 요거 요거 작은 바스피럴 레이크하고 부딪히면서 반사를 많이가 고액으로 이게 딱딱해서 고액으로도 아니고 물 여기 물질로 해서는 고액으로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에 구조가 음양계면의 차이가 많은 물질이 있으니까 고액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해망지원바가 이게 커지거나 변성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변성을 일으키면 무조건 저액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혈관의 내강이 딜라테이션도 되겠습니다. 에코 떨어지겠죠? 반대로 혈관 내강이 클랩스 되면, 클랩스 되면 파이브로티슈가 되면 에코가 오해되겠죠. 고에코가 아니고 제코죠. 왜냐하면 주위에 아까 말한 거 신장의 중심에코 백합체와 마찬가지로 바스큘러 레이크가 없어지고 파이브로티슘 되면 오히려 에코가 떨어지는 거죠. 주위에 배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코가 전부 다 제코가 됩니다. 바스큘러 레이크. 그래 되면 안에가 제코 되고 또는 믹스드 에코로 그런데 혈관 중에 유명한 소견이 마지널 스트롱 에코입니다. 여기 마지널 내부는 저에코거나 헤테로지네스인데 변혈은 고에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혈관 중에도 유명한 소견인데 왜 마지널 스트롱 에코가 나오냐면 혈관 중에 변성을 하더라도 중심부는 변성하지만 페리필에는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런 변형 고액코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반드시 혈관종만 있는 건 아닙니다. HCC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자, HCC에서 보면 우리가 HCC의 발생 과정에서 처음에는 리제네이티브 노졸이 있다가 그 다음에 디스플라스틱 노졸이 생기죠. 디스플라스틱 노졸은 이 때문에 브라스프라이가 나빠집니다. 나빠져가 포탈 베인의 브라스프라이가 떨어지고 아주 헤파틱 아트리는 증식이 안 되니까 세포들이 세포가 증식하고 블러드 베슬이 적어지면 세포는 이스케믹 체인지를 일으킵니다. 이스케믹 체인지 허혈성 변화. 우리가 세포가 허혈성 변화를 일으키면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안에 세포 안에 폐쉬 어큐뮬레이션 폐쉬 때문에 돼요. 그게 그 폐쇄는 마크로 폐쇄 아니고 마이크로 폐쇄. 그러면 총파가 오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액포가 되겠죠. 고액 다는 아니지만 고액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라스틱 노졸에서 HCC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HCC 포사이가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HCC 포사이가 제코가 되는 주위에는 고액코 그렇죠. 이게 마지막으로 스트롱에코 비슷한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HCC도 well differentiated HCC 고분화 간세포함은 고액코인 수. 그러나 moderate differentiated는 저액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바깥은 well differentiated, 내부는 moderate. 그래도 또 이런 행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죠. 그래서 해망지원마가 이렇게 되면 해망지원마가 때로는 리버 시로시스나 패티 리버에서는
죄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트롱의 코는 주위에서 감춰져 버려요. 보이지 않는 수가 있죠. 그렇죠? 네, 해망조화. 경우에 따른 해망조화가 주위 조직하고 반사의 정도가 비슷하나마 아이소에코로 구별이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망조화 환자 오면 처음 진단과 반드시 CT를 찍어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가 이제 해망점을 돋보고 CT를 안 찍어 놓으면 내가 S2의 해망점을 봤는데 다른 병원에 돋보가지고 총파를 하니까 S5번의 해망점이 있는 거예요. S2는 안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곳곳에 따라서 블러드 필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서 해망점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해망점을 하나 발견하고 CT를 찍었는데 S2만 있었는데 S5번, 7번이 CT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촌파를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왔거든요. 자, 이런 것이 이제 고에코입니다. 다음에는 저에코. 저에코라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저에코가 근육입니다. 근육, 머슬이죠. 머슬은 왜 저에코냐면 조직이 아주 치밀하고 호모지니어스한 조직이기 때문에 초음파빔이 잘 통과하고 그 다음에 산란이나 반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에코가 됩니다. 그 근육이 저에코죠. 그 다음에 어떠한 조직이든지 물이 채이면 에코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이든지 세포가 증식하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뜻이냐? 근육관 정상 저에코고. 자, 다른 에코인데, 첫째는 후이드, 액체가 저리됩니다. 또는 세포가 증식되는데,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플레메이션 생기면 담낭백이 부피도 콜레시스타이티스 또는 AGML 이런 거 생기면 무코사의 프루이드가 보이게 되면 에코가 당연히 물타니까 전파 통과 잘 되죠. 암세포가 저에코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것은 암세포는 본질적으로 세포의 증식이 있잖아요. 세포가 빡빡하게 밀집이 되어버리면 전파 피네츄레이션이 중과가 돼가지고 제거를 보이잖아.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죠. 우리가 어떤 결절이를 보일 때, 결절을 했을 때 결절이 오에코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째는 당연히 그 물질이 오에코 성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물질이 오에코 성분이 없더라도 헤테로지너스한 스트럭처를 가져가 음양 계면의 차이가 많을 때. 그렇죠? 세 번째는 하이퍼바스큘러한 스트럭처 있을 때. 하이퍼바스큘러도 그냥 하이퍼바스큘러고 모세혈관이 많고 모세혈관 주위의 세포가 증식되어 있을 때는 모세혈관과 세포하고 반사를 많이 일으켜가 고에코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저의 종계가 저에코일 때는 어떠냐? 첫째는 언제 저에코했죠? 고에코했죠. 저에코는 첫째는 뭐였습니까? 물질 자체가 저에코 물질로 구성되거나 또는 언제 물질 자체에 세포 성분이 많거나 그 다음에 프루이드 성분이 많거나 이럴 때는 저에코. 그리고 바스큘라리티가 적은 조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에코, 저에코, 아이소에코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초음파를 공부할 때 망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초음파 하자는 뭐냐? 자, 초음파를 쭉 해가지고 아 벽면이 라이트 리브 있네. 그러면 CT 하고 보내는 거죠. 이 사람은 뭐 훌륭하죠.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병변을 찾았으니까. 두 번째, 그보다 더 당이 되면, 아,
리버에 S 5번에 종교가 있고 그 종교의 크기는 어떻고 종교는 경계가 어떻고 내부 에코는 어떻고 혈류의 바스큘라리티는 어떻고 이렇게 쭉 이제 따져가지고 종교를 다 따져가지고 그러므로 이 종교에는 HCC인 것 같아. 그래서 CT를 찍으러 보는 훌륭하죠. 아, 이건 훌륭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정말 고급 단계는 이제 이런 종교가 있으니까 CT는 어떻게 나올 것 같고 MRI는 어떻게 나올 것 같고 조직학적 소견은 어떨 가능성이 있다. 그걸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내가 CT 사진을 보고 이제 이 영상을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러면 아주 고급 과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 야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구에서 우리가 관전할 때는 자 내가 기아 타이거스 팬이다. 그럼 기아 타이거스 열심히 내가 이기면 기분 좋다. 이러면 이제 뭐 그냥 학업이죠. 이제 좀 잘하는 사람은 야 오늘 시합에서 우리가 4번 타자가 진짜 참 득점을 승부를 결정짓는 2루타를 쳐가지고 이겼다. 이건 중급이고 진짜 고급은 그것이 아니고 고전 시합에 우리 자익수가 뭐저 득점 그들을 줄 찬스에 우리가 수비를 잘해가지고 막아가지고 우리가 실점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닝에서 우리 타자가 득점을 올렸다. 이래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좀더 깊은 분석이죠. 야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야구에서 그 야구의 천재가 누굽니까? 그때 타이거스의 옛날에 그 누구? 이종 범이죠. 이종의 야구의 천재인데 일본에 가가지고는 좀 시즌 초반에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좀안 좋았죠. 안 좋아가 돌아왔는데 이종 범이가 주니치 드래곤스 갔죠. 갔는데 수비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감독으로 봐서는 수비가 화려한 수비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수비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게 해야 잘하는 수비수죠. 예를 들자면 이제 공이 날아갔는데 외야수가 전력 질주배가 다이빙 캐치를 하면 선수 팬들이나 관중들은 전부 박수치고 난리지만 감독은 왜 되겠어요? 속이 타는 거죠. 주자가 딱 있는데 말로가 됐는데 자익선 놈이 슬라이딩 캐치하는데 잡았으면 다행이지. 그걸 빠뜨리면 세 점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거죠.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는 감독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는 그러면 정말 잘하는 선수는 어떠냐? 외야수는 상대의 투수나 이런 걸다 보고 자기의 수비 위치를 딱 쉬프팅 해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딱 하고 공이 날아가면 그냥 룰루랄라 거기서 그냥 잡고 들어오는 거래. 그러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제 뭐 야구 공이 야수 정면에 아주 평범한 플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좌중간을 뚫는 이기를 타죠. 그걸 위치를 잘 잡아가지고 가볍게 처리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종범 선수가 수비가 너무 화려하니까 감독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시즌인가 그 다음 시즌에 수비수를 유격수로 새로 들어오고 이종범 선수가 외야수로 돌리쳤네. 돌렸죠. 그렇게 우리 마찬가지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총파를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째, 스캔법을 잘 배우고 이제 저 세바웨어 할때 S567 보탈빈을 트레이싱하는데 사실은 별 그게 없어요. 우리가 실전 임상에서 우리 총파 때 S567 다 트레이싱을 보는 사람 늦거든요. 그러나 할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야만 이것이 왜 S5냐, 6이냐, 7이냐를 디퍼렌시에이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캔법 기초를 잘 배워야 돼요. 다음에는 이제 이 영상을 나오면 이 영상을 해석을 해야죠.
이 영상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에 이번에 대구에서 2018년 대구 경북 개원내과 사이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영상에 여기 보면 요 병리를 기초로 한 초음파 질환 영상 여기 보면 병리로 이해하는 간종의 초음파 영상 이해거든요. 사실은 뭐 간이나 췌장이나 뭐 다 똑 신장 다 똑같습니다. 기본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잘 읽고 한글 파일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줬는 어제 줬는 CD 있죠. 그거 읽으면 요 책자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읽어보시면 아주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를 병리로 이렇게 전부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번 정도 읽으시면 눈이 뜹니다.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하시면 정말 되게 됩니다. 돌아가신 이제 서수지 선생님이라고 대구에 개명이대 그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서성이 또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CT를 제일 먼저 도입하신 선생님입니다. 그분의 선생님 이름은 경희대학이에요. 그 유명한 교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CT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경북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경희대학에 스카웃 돼가지고 경희대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서수지 교수님은 대구의 계명대 그 동산병 계시다가 은사님이 서성님께서 경희대 가니까 그 동산병을 그만두고 경희대 가셨어요. 경희대 가셔가지고 그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와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제 영상의학계 CT가 처음 들어올 개척돼 그 5인방이 매일 매주에 모여가지고 CT 토론하고 그랬대. CT가 처음 들어오니까 대단하죠. 좋은 시대였죠. 그러시다가 이제 그 걸로 갔어요. 부산에 고신의대 가셨다가 대구 계명의대에 오셨게 돼. 이분은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지식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병리도 아시고 영상의학도 아시고 그 임상도 아시고 지식이 완전히 뭐 인테그레이터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또 술을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언제 공부하는지 몰라요. 만날 저녁에 술 마시고 그러십니다. 처음에 이분을 받는 걸 내가 이제 그 대구에 개업하러 이러고 난데 그때 배우지 한 번도 배운 적 없어요. 동산변은 모닝 컴퓨터 살 때 내가 이제 컴퓨터 살 때 갔어요. 갔더니 내 옆에 맨 대머리 있는 선생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래. 코를 싹 보면서 술 냄새를 폴폴 나면서 계시는 거래. 그래서 나는 아, 참 아침부터 술이 덜게 해가지고 영감님이 있구나. 그래 이제 컴퓨터 끝나고 이제 불이 켜져 슬라이드 커지고 나오니까 이 선생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앞에 나가 해설을 하는데 해설이 완전히 이거는 달인의 경쟁이래. 그냥 영상의학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병리와 CT와 뭐 초음파 완전 믹스해가지고 들으면 와 그렇구나 이런 그래서 놀래가 내 옆에서 저 사람 누구야 그게 야 김일보의 저 서수지 선생님도 몰라. 그래 저 말하게 돼. 하여튼 대가신데 정형퇴직을 불과 몇 달 나가고 헤파토블라스톰으로 들어가셨어요. 해치신 씨가 있고 그래 참 안타깝게 돌아가신 대단하신 분이네. 그 보면 그런 분들은 보면 지식의 통합이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공부할 때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은 여기 결절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면 점점 실력이 늘고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훨씬 유리하죠. 이거는 초음파 기사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예요. 초음파 기사도 오래 하면 잘합니다.
그래서 아 이건 뭐 HC이다, 콜란지오시에이다, 뭐다 메타세이 検사다. 그런데 그 의사한테 왜 그래 됐냐를 물으면 못하는 거죠. 생리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의사하고 차이점이죠. 예,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